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심 중입니다. 정 씨는 삼성에서 말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가자 이 말을 돌려주고 몰래 더 비싼 말로 돌려받았었는데 삼성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정유라 씨는 자신이 타던 말을 블라디미르라는 최고급 말로 교체합니다. 특검은 수사 결과 삼성이 처음 정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를 되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고 대신 오히려 더 비싼 블라디미르 등으로 은밀하게 바꿔 정 씨 측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 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을 숨기기 위한 이른바 말세탁이라는 겁니다. 삼성과 최순실 씨는 모두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그런데 정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것은 삼성이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어머니가 삼성에서 시끄럽다고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말세탁을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. 블라디미르는 삼성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정 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적이 없다는 삼성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은 셈입니다.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는 말 계약 관계를 잘 모르는데 검찰의 유도신문에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오늘 정 씨를 다시 불러 삼성의 말 지원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